어쨌든 뭐 배경이 어딘 것 같아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에서 친구들끼리 대화하는데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여러분 이미 배웠으니까 뭐 어떨 때 쓰는 게 What do you think? 된다. 어떻게 의견 의견 물어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때 그럴 때 What do you think? 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 자, What do you think?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벌써 제목 속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What do you think?를 우리말로 쓰면 너는 빨리 동안 팬이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끊어 읽어보면 누구는 너는 어떻게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우리말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석하지만 영어로 쓸 때는 How do you think?가 아니고 반드시 뭐라고 해야 한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느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왜 What을 써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What은 I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It이 궁금하면 뭐 them일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어쨌든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친구가 나는 아직 못 본 영화를 친구가 보고 왔어. 친구가 내가 아직 못 본 영화를 보고 왔다. 그럼 뭐 어떻게 그 영화에 대해 여기다 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이런 말로 덧붙이면 되겠죠. 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뭐 엄청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나는 그것이 재미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답하겠죠?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자 이거를 영어로 생각해 보면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해를 영어로 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생각한다. I think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것.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것이란 말은 그것이 어떻다? 그것이 재미있다. 그래서 다짜 떨어지고 재미있다라는 것 되는 거죠. 그러면 I think that it is fun. 뭐, interesting. Interesting이란 말은 여러분 아직 안 배웠나요? 인터레스팅. I think that it is interesting. 이렇게 대답하죠. 자, 그러면 that it is interesting은 무슨 뜻이냐? 그것이 재미있다라. 이 that을 보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뭐 겁 만드는 that이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것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it에다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 What do you think?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how do you think가 우리말 해석으로는 마치 얘를 how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되고 누가 어떻다라 는 것을 생각한다는 대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how do you think가 아니고 what do you think를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의 여부를 묻고 답하는 말 뭐 어떻게 생각하니? 난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뭐 나도 그래 뭐 아니야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의견을 나타내는 말 I think that she is pretty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I think the book is boring. 난 그 책이 지루하다고 생각해. 이런 의견을 나타내는 말이 나올 거고요.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뭐 글을 읽고 써보자 라고 돼 있는데요. 오케이. 뭐 책이 쪽에서 신데렐라, 뭐 슈퍼히어로즈, 셜록 홈즈, 우주 이야기. 그래서 다빈이는 이 중에 책을 고르라 그러면 어느 거 고를래? 신데렐라를 고를 것 같다 근데. 다솔이는? 저도요. 신데렐라 고를 것 같다. 초이는? 저도요. 왜? 재밌잖아요. 이런 거 재미없다. 슈퍼히어로. 이런 거 재미없다. 이런 거 재미없다. 셜록 홈즈는 나쁘지 않은데 슈퍼히어로. 아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신데렐라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는 뭐 신데렐라 마음에 든다 그러면 I think it's good fun 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네 생각은 어떤니죠? 그렇죠. 너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so는 상대방의 의견에 뭐 할 때 그렇죠. 반박할 때, 반대할 때, 같은 의견이 아닐 때, 상대방과 다른 의견일 때 뭐라 그런다?
I don't think so. 뭐 재미없 재미있다고 했는데 얘는 다르게 생각한다 했으니까 I think it's fun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I think it's fun. What do you think? I don't think so. I think it's fun. 그럼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fun 말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 Boring. It's boring. 지루하다고 생각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 생각에는 내 생각엔 그거 재밌다고 생각해. I think it's fun. 너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 I don't think so. 내 생각에는 그것은 지루해. I think it's borin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I think 하고 it's boring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I think that it's boring. 이 that은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that이냐면 정확하게 세 번째로 배운 that이에요. 첫 번째 배운 that은 that은 뭐? 저것. 두 번째로 배운 건 저. 뭐 같이 배웁니다. 근데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운 게 오케이. 그것은 지루하다. It's boring. 뭐 it's fun.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대시 생략했으면 똑같으니까. It's fun. 재미있다. It's boring. 지루하다.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그것은 재밌어. It's fun. 완벽한 문장이죠. 그것은 지루해. It's boring. 완벽한 문장을 누가 어떻다? 재미있다. 그것은 지루하다. 뭐 그것은 재미있다를 그것이 재미있다라. 것. 그것이 지루하다를 그것이 지루하다라. 것.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뭐 좀 쓸 게 많은데요. 완벽한 문장을 뭐로 만드는? 것 만드는. 그래서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문법적 역할을 하는 녀석이랍니다. 이걸 뭐 중학교 올라가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덩어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어휘들이 쭉 보이는데요. 얘들은 뭐 선생님이 만들어준 그 표에 다 있으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반대말 관계를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하고 지루한이 보이죠? 재미있는 interesting. interesting 아니고요.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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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강세가 있다. 스트레스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다음에 반대말 지루한 boring. 그다음에 어려운과 쉬운이 보이네요. 어려운 difficult. 쉬운 easy. 뭐 그다음에 interesting하고 같은 말도 보이죠? 그 interesting 하고 같은 말 뭐 fun이 보이죠. fun의 반대말 마찬가지 boring. 그 다음에 값싸고 비싼 게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값이 싼이 보이네요. 값이 싼 cheap 비싼 expensive 어려운이 보이네요. 어려운 difficult 쉬운 easy 어휘들 전부 다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다 어떠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 어때? 라고 물고 뭐 그거 어때? 그 책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책 어떠니? How is the book?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How is the book? 그럼 초등학교 5학년들도 지금 비슷한 거 하더군요. 그렇죠. 과거 시제로 그 책 어땠었니가 뭐였더라? How was the book?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the book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재미있었다면 fun을 써서 그것은 재미있다 it's fun 이렇게 얘기하고 얘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여기다 비동사 쓰는 거죠. 의견 묻고 답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이거 잘합니까? 안 해봤다. I have never done it. 해봤습니까? 재밌습니까? 못해서 짜증나요. 못 넣는다. 팔에 힘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모시메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힘이 센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애가 뭐래요? I think it's easy. 그러면서 의견 물어보네요.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I don't think so. It looks difficult. 됐습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그렇죠. It looks difficult. look 뒤에 어떤 시라고 선생님이 가끔씩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difficult. 그러면 it looks difficult는 뭐 어떤 문장하고 거의 똑같다. it is difficult 하고 거의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거의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똑같은 그것은 어려워 보여. it looks difficult. 그것은 어렵더라. it is difficult. 그러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하면 어때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값이 5달러입니다. 5달러라서 뭐라 그래요? I think it's cheap. 상대방의 의견? What do you think? 방 동의하지 않네요? 난 그렇게 생각하네? I don't think so. 비싸다고 생각해? I think it's expensive.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 있나? 그치. I think it's difficult. What do you think? 어때요? 이런 문제. 좋습니까? 6424를 막 하고 있죠 지금. Hey, I think it's boring. What do you think? 동물의 왕국. I think 동물의 왕국 is interesting. What do you think?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Why? I think it's boring. I don't like animals. Okay. What about you? Do you like 동물의 왕국? No. Why? 보링. I think it's boring. 됐습니까? What about you? What do you think about 동물의 왕국? I think so. What? Do you agree with them? Do you agree with them? 아, I think it's boring. I think it's fun. Okay. 고요. 그 다음에 뭐 I think so, I don't think so. Okay.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는 I think so. 동의하지 않을 때는 I don't think so. 뭐 I think it's easy.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cheap. What do you think? 뭐 이런 식. 뭐 계속 반복이네요. Okay. Difficult의 반대말은 easy, interesting의 반대말은 boring, expensive의 반대말은 cheap. 오케이, 제목입니다. 와우, 그렇죠. 잘생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상대방의 의견 묻는 표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지만 절대로. 됐습니까? 예를 써서는 안 된다. 근데, how를 써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how를 써서 의견 묻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건 가르쳐줄까, 가르쳐주지 말까? 가르쳐주지 말아요. 왜? 머리 헷갈려? 예를 들어서 왜 물어보신 거예요? 답정 너죠. 그래서 I like it very much라는 말이 있다 칩시다. I like it very much. 이게 뭐 더 무비라 칩시다. I like it very much.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I like it very much의 일단 뜻은 나는 그것을 엄청 많이, 매우 많이 좋아한다 이 말이겠죠? 나 그거 엄청 많이 좋아해. 나 엄청 마음에 들어. 그럼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이거 물어봐야죠. 이게 나 끝났어. 다 끝났어. How do you like the movie? 오케이, okay, 너 그 영화 얼마나 좋아하니? How do you like the movie? 이렇게 물어봐도 이게 무슨 거예요? How do you like? 얼마나 좋아하니? 엄청 좋아하면 좋은 의견이다, 나쁜 의견이다? 좋은 의견. 좋은 의견이죠. I like it very much는 I think it's interesting 이 뜻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I like it very much가 아니고 I don't like it 했어. I don't like it 하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안 든단 말이야?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평가야, 나쁜 평가야? 나쁜 평가. 그래서 how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How do you like the movie? How do you like the book? 이렇게 물어도 의견 묻깁니다. 네. 맞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의견이 영어로 뭐죠? 의견. opinion이죠, opinion. 아,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도 곧 중학생 될 거니까 가르쳐 줄 거. 초등학교, 제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초등 영어하고, 그 다음에 중등 영어의 다른 점.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이제 문법이라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날 겁니다. 명사니, 뭐,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현재분사니, 뭐, 저도 싫어하는 말인데요. 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안 쓰는데요. 뭐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번역을 해드립니다. 일단 문법의 제일 큰 변화고요. 그럼 두 번째 대화 파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초등 영어에서는 한 가지만 계속 반복시켜 한관하네요. What do you think? I don't think so. I think it's boring. 됐습니까? I think it's interesting. What do you think?
I think so.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중등 영어에서는 대아파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기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하고 같은 표현.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e movie? How do you feel about the movie? How do you like the movie?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대답하는 것도 I think it's boring 할 수도 있고 In my opinion, it's boring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아파트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밑줄 꺼놔요 그렇죠? I think it's difficult What do you think? 대화가 쭉 이어진다 칩시다 A가 I think the test is difficult What do you think? I don't think so. I think it's easy.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러면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와 바꿨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바꿨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뭐, How do you like?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em?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 do you think?인데 지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난 좋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뭐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지금 본문이 그래서 일단 what do you think 해놓고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watching TV is good 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Watching TV is bad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서로 이제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죠 Watching TV is good 자 Watching TV is good 할 때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왜 Watch TV가 아니고 왜 Watching TV인지 왜 Watch TV is good 하면 왜 안 되는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Watch TV is good 하면 왜 안 됩니까? Watch TV is good 무슨 뜻이에요? TV를 보다는 좋다 TV를 보다는 좋다 자전거 타다는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TV를 보다는 좋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다를 뭐로 바꿔야 돼? TV를 보 는 것 바꿔줘야 되겠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닌데 얘가 완벽한 문장입니까? 주어가 있습니까? Watch TV에 주어가 없죠. 만약에 주어가 있다면 방법은 하나죠.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TV를 본다. I watch TV. 나는 TV를 본다를 내가 TV 보는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뭐지? 자, 이거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난 TV 본다. 완벽하죠? 형님 네. 만세 부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TV를 봅니다. I watch TV. 내가 TV 보는 것. 네. 그렇죠? That I watch TV 되는 거죠. 근데 watch TV는 주어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 마찬가지 뭐뭐 하다 맞긴 맞는데 이거를 뭐뭐 하는 거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죠? 맞.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고? 그렇죠? To watch TV is good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Watching TV is good 할 수도 있죠 나중에 뭐 동명사다 이렇게 미래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동명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동명사라는 말은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ing를 붙여서 사실 ing를 붙이면 watching TV는 여러분들 뭐 그동안 단어 시험 치면서 이런 거 많이 봤을 건데 watching TV가 사실 가질 수 있는 뜻은 몇 가지예요? 그렇죠 두 가지죠 TV 보는 것도 되고 TV를 보고 있는 중인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또 이상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냥 하다가 하고 있는 이란 어떤 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watching TV is good TV 보는 것도 좋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슨 시죠? 어떤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됐네요 네. 그렇죠? 무슨 동사 있어요? 비동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TV 보는 게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to 안만 길어봤자 it. it 그럼 지금은 it is good이죠 그렇죠? 그거 좋네 it is good 그럼 그거 어때? is it good? 그거 어때? 뭐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거? 좋다 그렇죠 준비 다 됐네요 그러면 그것은 좋다 여기다 쓸까요? 그것은 좋아요 It is good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해? How is good?
그죠? How is it? 됐습니까? 그거 어떻니? How is it? 다시 이제 여기다가 원래 주인 갖다 놓으면 되겠죠? TV는 어떻니? How is watching TV?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watching TV? 하고 같은 말이야. What do you think about watching TV? 너 TV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watching TV? What do you think about watching TV? TV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watching TV? TV 보는 것은 좋습니다. 이 자리에 원래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Watching TV is good. 자, 좋다고 생각하는 데는 왜 그런지 저 밑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도 동의한다 이러고 있죠. 저도 동의합니다. I think so. 제 생각에 그것은 좋아요. I think it is good. TV 보는 것은 재밌습니다. Watching TV is fun. 오케이, 저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 can get many ideas. 뭐로부터? From TV. I can get many ideas from TV.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대죠.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There are some good programs for students.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거. I think so.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그 다음에 I think it is good. 이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watching TV is fun 이라고 했네요.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또는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두 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여기는 왜 there is가 아니고 왜 there are인지.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일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Watching TV is good이죠. TV 보는 건 좋아요. Watching TV is good.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Watching TV is good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랬다? I think so 그랬다. 그러면 그런 어떨 때 쓰는 거다? 동의할 때. 동의할 때 쓰는 거죠. I think it is good. 자,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tching TV.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다? Watching TV. TV 보는 것은 좋다. 그다 watching TV is fun. TV 보는 건 재밌대죠. watching TV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fun? 그렇죠. 뭐가 재밌니? What is fun? 예,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at.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왜? 뭐가 궁금했기 때문에 문장에 뭐가?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니까 어순이 안 바뀐다 했죠. What is fun? Watching TV is fun. 그다음 fu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is it? 그렇죠. TV 보는 건 어떻습니까? How is watching TV? How is it? Is it fun? 재밌어. 됐습니까? 그 다음, many idea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Many ideas. 안만 길어봤자? They. 안만 목적격이니까? Them. 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슨 시니까? 그렇죠. 이름 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얻을 수 있니? You can get. 넌 무엇을 얻을 수 있니? What can you get? TV로부터 From TV. 안 되겠죠. 넌 TV한테서 무엇을 얻을 수 TV한테 뭘 얻을 수 있냐? What can you get from TV? 그래서 나는 얻을 수 있다. I can get many ideas from TV. 다음, 이번엔 TV란 대답 듣고 싶어. 안만 길어봤자. What? 그쵸. It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만들어서 앞으로 날리고. What? 그쵸.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을 하면 됐어? What? Get many ideas from. 한번 해보죠. What can you get? What can you get many ideas from? 그러니까 너는 무엇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니? What can you get many ideas from? 그러니까 I can get many ideas from TV. 다음 여기에 R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is가 아니고 R죠?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Some good program. 문장의 뜻이 몇 가지 좋은 몇 가지 이거를 한글로 다 쓰면 몇 가지 학생들을 위한 얘기네.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누가 무엇이 문장을 잘라야죠. 누가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뭐한다? 있다. 한번 길어봤자 데이. 데이는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 문장의 주어가 예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다?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There are some good programs for students.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뭐기 때문에 programs. 네. programs는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케이. 상대방이 뭐라 그랬더니 watching TV is good 이라고 얘기한 거죠. watching TV is good 그랬더니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I don't think so. It is bad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그것은 좋지 않아. I think it is bad.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You don't play outside often. often의 뜻이 뭐니까? 자주. 그래서 넌 밖에서 자주 놀질 않는다 이 말이죠. 넌 밖에 나가서 놀질 않게 된다. You don't play outside often. 첫 번째 단점이죠.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 않게 되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의 뜻이 뭐니까? 때때로 이 말이죠. 가끔씩 sometimes. 너는 너의 숙제를 할 수 없게 된다. You can't do your homework. 아, 그 다음에 또 R가 있죠. 몇 가지 좋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There are some bad programs. 누구에게?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썸타임즈하고 썸타임하고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주세요. 썸타임즈하고 썸타임이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I think it is bad and it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is은 TV is bad. 그러니까 그 다음에 썸타임즈는 무슨 뜻이고 아까 얘기했죠. 썸타임은 무슨 뜻이에요? 썸타임. 썸타임은 언젠가 이런 뜻이죠. 언젠가. 됐습니까? 예, 얘는 미래 언젠가 내가 뭐 I will go to Paris sometime. 됐습니까? 난 언젠가 파리에 갈 테다 이런 얘기할 때 쓴 겁니다. 여기 S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더는 달라지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 네. 다 알고 있는 건데 자꾸 얘기해갖고. 됐습니까? Sometime은 언젠가 이 말이고 Sometime는 가끔씩 때때로 이런 뜻이다. 네. 그 다음에 TV보다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익혀놔야 돼요. TV보다 watch TV.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축구하다 play soccer. 피아노 치다 play the piano. 이런 것들은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됐습니까? 자, TV보다 보는 게 굿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bad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쵸? 굿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왜 굿이? Why do they think watching TV is good? Watching TV is fun. 오케이, 첫 번째 이유 재미있다. 두 번째 이유? 그쵸, can get many ideas from TV. 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 There are some good programs for students.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그렇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첫 번째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 우리말로 얘기하세요. 밖에서 자주 놀지 않게 된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숙제를 하지 않고. 그렇죠. TV 보느라고 숙제를 못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그렇습니까? 너무 뭐 폭력적이거나 뭐 야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론합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좀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이러죠? 뭐라고? There are good programs for students.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안 좋은 것도 있다고 뭐 이러죠? 그렇죠? 안 좋은 것도 있다고 뭐라고요?
There are bad programs for children.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You can get many ideas from TV. 재미있다. Watching TV is fun. 됐습니까? 근데 밖에 안 나가서 놀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 You don't play outside often. 가끔씩 숙제도 안 해오는 놈들도 있더라. Sometimes you can't do your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reading comic books. 자, reading comic books. 자, reading comic books is fun의 뜻은 뭐예요? reading comic books가 만화책인 건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럼 reading comic books is fun을 한글로 뜻을 쓰면 만화책 읽는 것은 재밌다. 그렇죠. 만화책들을 읽는 것은 재미있다. 만화책 읽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만화책은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이 얘기나 뭐 결국 같은 얘기죠. 만화책 읽는 것은 재미있다, 만화책은 재미있다,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만화책이, 아 이거부터, 만화책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네. 그쵸? 만화책 읽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it이죠. it. 선생님이 단어 익히는데 다 써놨죠. 그래서 reading comic books 이걸 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동명사 주어라고 해요. 동명사 주어. 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이고요. 뭐뭐 하다. 원래는 만화책 읽다로부터 왔죠. 얘가 없으면 만화책을 읽다인데, 만화책 읽다가 read comic books야. 그렇죠. 근데 만화책 읽다를 뭐로 바꾸려니까 만화책 읽 는것 하려니까 to read comic books 하든지 reading comic books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만화책 읽는 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 됩니까? 만화책 읽는 것 하나, 만화책 읽는 것 둘. 안 되죠? 네. 만화책 하나, 만화책 둘 됩니까? 네.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화책 읽는 것이라는 이 행동이죠, 행동. 어떤 행동은 세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omic books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얘는 뭐가 아니라, day가 아니라 뭐다? is다. 그래서 여기에 꼭 뭐가 와야 된다? is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화책 읽는 것에 대해서 의견 묻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마음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어요? 네. 만화책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reading comic books? 그렇죠. 만화책 읽는 거 어떻니? How is reading comic books? 그것은 재밌어. It is fun. 됐습니까? 이건 how라니까요. 근데 만화책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무엇에 대하여? About reading comic books. 만화책 읽는,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reading comic books? 좋다고 생각해? I think it is good. 뭐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I think it is bad. Sometimes you can't do your homework. 이거는 I think it is bad야, I think it is good야, I think it is bad. bad 쪽이죠. There are bad comic books for children. bad야, good야? bad. bad죠. I can get some ideas from comic books는 good이죠.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장난을 친 건데요. 왜 사라졌어? 야, 다 어디 갔어? 내 머리가 딸리나 본데? 불러오느라 바쁘다. 뭐 그 다음에 만화에서 특별한 거 없네요. 특별히 제가 설명할 거 없고요. 새로운 거 없고요. Playing computer games. Games라고 해서 아 하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Is good. 만화나 볼까? 끝나버렸네. 그래서 열려라 참 게임. 왜? 그쵸,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단, 닭이 떨어졌습니까?
Okay, I think that this book is boring 하고 있네요. 여기서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인데, 없어도 돼요. 그래, 그럼 놔둘까요? 그쵸. 딱히 쓸거 없다. 여기는 왜 bored가 아니고 boring이죠? bored는 안 되니까. 왜 안 되는 거야? 아저씨. 자, bored, boring 전부 다 고양이 같죠? 그렇죠? 고양이 어디에요? bored. bored입니까? bored. 그렇죠. bored 고양이. 그렇죠? bored의 뜻이 지루하게 하다예요. 지루하게 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boring 뭐뭐 하다에 ing 붙였네. 그러면 지루하게 하고 있는, 지루하게 하는. 아, 그 다음 얘가 bore가 하다시니까 당연히 3단변신 하겠죠. bore의 3단변신 bore, bored, bored.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죠. 지루하게 했었다. 그럼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죠? 일단 바뀐 어떤 시. 그러면 그 녀석의 뜻, bored의 세 번째 녀석의 뜻은 지루하게 하는 걸 당하면 어떤 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선생님 어때 지금 여러분들 bore 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렇죠. I am boring, so you are bored. ing형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ing 형태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어떤 식이고, ed형이랍니다. 이런 데서 ed형은 어떤 감정을 뭐 하게 된, 가지게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지루함을 느낍니까? 책이 아 지루해. 뭐 가방 안에 있는 책 열어봤더니 막 하품 막 하고 그러는데. 책이 지루함을 느낍니까? 책이 지루하게 만듭니까? 책이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boring 해야 된다 말이죠. 알겠습니까?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 부분 가겠죠? 그렇죠. 뻔한 거. 하우겠냐? 와시겠냐? 그 다음에 뭐 얘는 또 How do you like?는 되겠네요. How do you like? 여기가 How do you like? 또 인정하겠습니다. 오~ 근데 그렇게 하려면 like는 타동사, 아니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How do you like it? 써야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10과도 잘 익혀서 내일 쓰기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